안녕하십니까. 정선아지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정선 올 장날 1일입니다. 이거는 오미자. 언니, 오미자는 만약에 택배라면 택배비를 별도로 받나요? 네. 아, 택배비가 5,000원이요? 네. 아. 그래서 뭐, 택배비 나고 나면 안 되죠. 5kg, 4kg에 언니 5만원이에요? 아. 화환기도 있고. 더덕 진짜 좋네요. 와, 먹버섯이다. 까치버섯. 와, 냉이. 어? 이거는 이거 굽더덕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잘 나가시네요. 약속꾼이니까. 엄마야. 저는 근데요 실제 그 저기를 채취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야, 벌써 굽더덕이 나왔네. 이거요 진짜 귀한데? 귀한 버섯이라. 그러니까요. 뭐 이래 갖고 얼마 팔아요? 그거 그래도 한 10만원 받아야 되지. 10만원? 오, 너무 반갑네요. 저도 실제로는 처음 봐요. 유튜브로만 보고. 저도 따고 싶었는데, 채취하고 싶었는데 채취를 못했어요. 야, 사장님은 물건이 너무 많네. 요새는요 까치버섯 보기도 힘들거든요. 까치버섯. 여기는 곰버섯이라는데요. 까치버섯, 먹버섯입니다. 아우, 근데 이게, 이거를 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 잠깐만. 능이가 많아요. 저거 맛있어요, 굽더덕이. 오, 잠깐만, 다시 한번 가보자. 이야. 이거는요 소나무 아래에 그죠? 소나무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굽더덕이가 낙엽 속에 묻혀져 있을 때도 있고 하여튼 제가 영상에서 만났거든요. 와, 반갑네요. 반가워. 이게 이제 1kg 21만원. 이게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22만원짜리도 있고, 어? 송이도 있다. 송이는 북한산. 20만원, 18만원, 20만원. 다 완전 상품이네요. 이거 10만원짜리도 있고. 우와, 15만원. 이거는 13만원. 그람수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요. 내가 한 마리는 밤도 가져왔네요. 이거는 오리알. 밤 한 서클에 10,000원. 나한테 갈까? 정선에 유명한 메밀잔도 있고, 녹두잔도 있고, 메밀잔병. 한서클에 10,000원. 없애고 나오면 택배 안 시키면 돼. 쌀이 버섯. 지금 1kg에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는 언니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언니, 이거 능이 이게 얼마예요? 안녕. 능이 이게 얼마예요? 예? 20만원. 1kg에 20만원. 거기는 20인데 저쪽에는 엄청 비싸더라. 다 달라, 그지? 어? 얼마? 저쪽에는 싸게 파는 거 물 먹은 거지. 그지? 여러분. 야,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네. 이게 상품에 따라 다 틀려, 등급에 따라. 그리고 지금 이거 팔아봤자 10,000원, 20,000원 밖에 못 넘겨. 왜냐면, 아무리 물 안 먹었다 해도. 그럼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 그리고 그냥 해면은, 이거 다 먹어. 이 쌀이는 얼마지?
쌈쌀이네. 예. 쌀이는 얼마야? 7만원. 키로에. 키로에? 괜찮네. 무주가 어디고 다 7만원 나가자, 지금. 저 무주, 저기 시장. 아, 여기 있지? 인삼 파네. 예. 인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일일구 내야 되겠구나. 언니, 이거... 이게 인삼이구나. 어, 오, 여러분, 인삼이 그런... 진짜 좋으네. 아니, 인삼은. 키로에 얼마? 가서 찾거든. 예. 도라지도 팔고 하니까. 난 인삼 여기 없다 그랬거든. 아, 우리 언니가 보내줘요. 봄 한차라고. 가을하고 지금. 그 키로 그러니까 얼만데? 이거는 키로가 아니라 700g 한채예요. 어. 그 700g이 한채일 거예요. 왜냐면 거의 그늘은. 그래, 그 얼마? 25,000원. 25,000원? 싼 거지. 괜찮네? 700g 25,000원 괜찮은데? 언니 많이 파셔? 자기야 많이 팔아? 자기야 근데. 근데 나 그거 줘도 돼, 언니? 당연히 되지. 언니 맛있어. 왜 나한테 뭐 이게 모르고 왜 뭐. 이뻐졌다고 많이. 나? 그래요. 머리 그런 거 훨씬. 머리 잘랐어. 제가 죽여. 왜? 오늘이 저도 거기 먹게요. 어, 사장님 꽃이 예뻐요. 네. 어, 예쁘다. 사장님 닮아서 예뻐요. 감사해요. 아까 왜 전화기를 줬다 나도. 아, 몰랐어. 근데 제 건 줄 알았대. 저기 봉남 언니 이야기. 응. 아까 박스 꺼내다. 아, 사장님 대박 나세요. 그러면 제 자리를 한번 향해서 가볼까요? 아이고, 어머니도 밥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오셨을까. 지금요, 완전 고구마 줄기 깐다고요. 바쁘시네요. 방에도 있고요. 달롱게도 있고 달롱. 어, 이거 달롱게 맞죠? 달롱게. 달래 달래. 아, 어머님 드디어 밤 파신다. 밤이 나간다. 밤. 할아버지 어디 가시오? 달래를 놓고는. 뭐? 달래를 놓고는 어디가? 지금 사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달래 같은 게. 어. 아니, 그 돈 가지러 가시는가 본데? 뭘 사? 어? 돈 가지러 가시나 봐. 쌀이가요, 다 뽑팔고 이제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여러분. 직접 따온 쌀이버섯. 2만원이고요. 가지더부살은 여러분 제가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말린 거 1kg 말리면 100g 나오는데요. 4만원 팔았었는데 지금은 25,000원. 택배비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안 받습니다. 고추부가 안 매운맛 매운맛 있고요. 고사리는 정말 좋아요. 고사리 곤드라도 이제 저희 농사 지은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택배는 10,000원짜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부직갱이도 있고요, 여러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이리 늦으셨습니까? 왜 이리 늦으셨어? 늦잠 잤어. 예? 늦잠 잤다고. 늦잠 주무셨다고? 아, 일요일이라서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주말장은요, 한산하고요. 그, 저기, 이칠장하고 분위기가 영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요, 행복한 일요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산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드려요.